돈 낸 거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들의 중간값을 알려주는 남자 중간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프랜차이즈는 바로 명랑 핫도그입니다. 이번에 명랑 핫도그에서 따따블 치즈 핫도그가 새로 나왔는데 각 지점별로 뿌려주는 치즈의 양이 좀 상이한 것 같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랑 핫도그 5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따따블 치즈 핫도그에 뿌려주는 치즈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기본 명랑 핫도그의 크기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점으로 가시죠. 이 지점은 제가 지난번 따따블 치즈 핫도그와 엽떡 매운맛 먹방을 촬영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먹방 영상을 올리고 이틀 뒤에 찾아갔는데 그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뭐지? 그 사이에 뭔가 있었나? 먹방이 올라가고 벌써? 치즈가 진짜 듬뿍 있습니다. 여기 나초 치즈 소스가 안 보일 만큼 듬뿍 뿌려졌습니다. 그죠?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거라면 자주 사 먹지. 아니 그래서 너무 달라서 아니 이렇게 치즈가 많이 뿌려져 있으면 어떤 맛일지 하고서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먹어봤습니다. 와, 완전 다른 맛이에요. 제가 먹었던 따따블 핫도그랑 완전 다른데 진짜? 와. 아니 진짜 치즈 양을 저렇게 뿌려주면 자주 사 먹지. 이 정도면 진짜 제가 확실히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지점들은 얼마나 뿌려지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지점을 돌아다녔는데 아까 처음 지점에서는 먹어버려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개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따블 치즈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엔젤 헤어 치즈가 녹으면 실제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받자마자 찍은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뿌려줬던 곳, 두 번째 뿌려줬던 곳, 세 번째 뿌려준 곳, 네 번째 뿌려준 곳, 다섯 번째 뿌려준 곳 각각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크기도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크게 튀겨주면 정말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받은 따따블 핫도그가 이 정도다 하면은 더 뿌려달라고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명랑 핫도그의 크기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크기 차이가 눈에 띄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는 나무젓가락으로 하네요. 와 이거 야 심지어 크기도 가장 작은데 나무젓가락이야. 아니 뭐 똑같은 나무니까 뭐 상관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기분이 좀 그래요. 하필 또 마침 크기도 제일 작으면서 프랜차이즈에서 제공되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 젓가락을 썼다. 이게 조금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죠? 오야. 그러면은 일단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나무 젓가락이 꽂혀있던 이 가장 작은 핫도그 11cm, 그 옆에는 13.5cm, 그 옆은 12.5, 그 다음 12cm, 13.5cm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실제 중량이 어떻게 다른지 무게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81g, 두 번째 97g. 와 엄청 차이 나는데요. 세 번째 84g, 네 번째 92g, 다섯 번째 91g.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길이와 무게는 비례하지 않는다. 길이가 좀 짧아도 무게는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다섯 개의 핫도그로 평균을 내보면 89g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중량이 81g이었고 가장 큰 중량이 97g이었습니다. 약 16g 차이인데 16g이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kg의 반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81g으로 제조를 하면 약 123개를 만들 수 있고 97g으로 제조를 하면 약 10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따따블치즈 핫도그는 요 정도가 평균이고 이렇게 뿌려주면 아 조금 더 뿌려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그리고 명랑 기본 핫도그는 89g이 중간값이었다. 그 이상이면 괜찮게 주는 편이고 그 이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따블치즈 핫도그는 제가 먹어보니까 설탕을 뿌리는 것도 맛있고 칠리소스를 뿌려서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셔보시는 분은 설탕을 반만 이렇게 묻혀달라고 하신 다음에 또 요 끝부분에만 칠리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딱 드시면은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참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홍사운드가 아닙니다. 중간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알아볼 프랜차이즈의 중간값은 바로 교촌 허니콤보입니다. 지점별로 중량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달을 시키면은 혹시나 중간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천 봉쇄하고자 직접 돌아다니면서 테이크아웃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낸 것보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낸 것만큼은 우리 속지 말고 먹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돈 주고 낸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중간값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